경기도 용인의 한 카페로 느닷없이 차량이 돌진해 11명이 다쳤습니다. 60대 운전자는 후진을 하려고 했는데 차가 앞으로 갔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카페 매장을 뚫고 나온 전기차 테슬라가 비탈 아래로 처박혔습니다. 유리창은 깨지고 차량 앞 보닛은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오후 3시쯤 이곳 카페 앞 주차장에 들어선 차량이 갑자기 매장을 향해 돌진했고 건물을 뚫고 지나가 반대편 비탈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차가 훑고 지나간 카페 안은 파손된 집기와 유리 파편으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가스 터지듯이 펑펑 소리가 나죠. 그냥 가로 질른 거예요. 건물을 가로 질렀어요, 차가. 차량이 손님들을 덮쳐 11명이 다쳤는데 이 가운데 3명은 중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쾅 하는 소리에 이렇게 해서 내다보니까 그 안에 들었던 사람들도 밖으로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그 안에 손님들도 많이 들어있었고. 사고 차량 운전자는 60대 여성으로 지인들과 함께 카페에 가기 위해 주차하던 중 사고를 낸 겁니다. 운전자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는데 도로 쪽 자리에 차를 대기 위해 후진하려 했는데 차가 앞으로 나갔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카페에 CCTV를 확보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수입니다.